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저 오토그룹의 페페용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혹시... 디테일링의 또 1세대 가장 처음 시작하시고 가장 많이 구독자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역전됐어요. 아, 아무튼 뭐 뻥은 아니잖아. 그래도 가장 높은. 그렇지. 자, 오늘은 새알람이 추천하는 세차용품보다는 엎드려. 오늘 날라가 바람이 전쟁이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날이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페페용이 그 아이템을 몇 가지 추천을 해줄 거예요. 딱 페페용이 써봤을 때 아, 난 이 제품이 정말 요즘에 마음에 들더라 하는 제품을 저희도 배워보러 왔습니다. 어떤 제품을 또 선호를 하시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 오토그룹에서 뭔가를 추천하고 할 때 김 대표의 입김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김 대표 허락 안 맞고 내가 이제 나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우선 항상 저희가 또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 김 대표가 우리 쇼핑몰에서 파는 거 애플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하는데 안 파는 거를 또 들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 차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아는 동생들 누군가 오면 야 형이 왁스 발라줄게 하면서 바르는 그런 것들 준비했으니까요. 그 왁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한테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해봐. 나 허리가 아파. 난 지금 어깨가 빠졌다니까. 어쩔 수 없이 페페 형이 하셔야 돼 지금. 이런 것도 보여주면 좋겠네. 이거 저희 이제 세차할 때 노래 듣고 음악 들으려고 당근마켓에서 김 대표랑 저랑 이제 좀 이게 17만 모아갖고 당근마켓 사갖고 왔는데 고장 난 걸 샀어요. 보시면 이렇게 에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네요. 에러가 나와 있네. 안 나와요 잘. 어쨌든 기분 좋을 땐 또 노래를 틀어주고 그러신 대로. 좀 기분을 좀 당근마켓도 약간 삶의 질을 바꾼다고. 아 근데 그치, 김 대표가 물어보고 당근마켓 홍보는 아닙니다. 아직도 눈이 안 녹았네요. 여기는 자체 모자이크가 돼 있네요. 이게 응달이라서 여기가 아시겠지만 그 밑에 따뜻한 지방에서 올라오셨지만 여기는 그렇죠. 이제 북한 옆이라서 많이 북한 옆이라서 그러네요. 북한이 더 가깝겠다 대전보다. 네 여기 북한이 더 가깝죠. 옆 동네 수준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잘 좀 싸봐요 좀. 이거 조심하. 아니 근데 천장은 왜 아무도 안 했어? 그 네 차를 딱 그 차를 남겨준 거지. 나의 몫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야 좀 그러면은 천장은 또 왁스도 안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전 천장 되게 신경. 아 그래요? 네. 어차피 나는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떤 건물 올라가서 그날 이제 내가 광을 얼마나 잘 내놨나 딱 볼 때 천장만 막 잔사 있거나 막 이럴 때 딱 위에서 보는 저는 로우앵글 좋아해서 전 차를 커. 저는 카샴푸가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저기 봤어요 우리 리뷰하면서 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이야기 하신 것처럼 윤활력이 저희가 뭐 사실 윤활력도 테스트할 때 뭐 이렇게 그런 미트라든가 뭐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동급이라고 놓고 비교했을 때 윤활력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이야 이거 윤활력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윤활력 보여주고요. 맞아요. 또 거품이 또 풍성하게 나왔고 폼으로 뿌렸을 때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갖고 요거는 제가 추천하려고 갖고 나온 게 우리 오토그루밍의 카샴푸. 어휴 깜짝이야. 야 누르면 어떡해. 안 눌렀어 새끼야. 내가 혼자 운 거야. 나도 놀랬을 마.
이 카샴푸, 예, 이름부터가 카샴푸죠. 예, 카샴푸의 짱이 되고자 카샴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요거를 짱이 되고자 하면 뭐 카샴킹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그냥 넉넉하게, 어우 뜨거워, 넉넉하게 넣었고요. 또 얘를 오늘은 폼매스에, 네, 지금 프리워시를 한 상태에서 폼을 위에다 분사하고 나서 그 위에 미트질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뿌리는 폼은 뭔가 이 세정이나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냥 면도장에 하는 것보다, 아 그렇죠, 이제 위에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미트질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얘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 석기를 진짜 딱딱 맞추시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고 딱 이용하셔가지고 이게 아니, 깜짝이야. 어 진짜. 와 아니 이게 진짜. 일단 네, 어, 감사합니다. 어우, 보급 무기 좋다 좋다. 위에 하시면 돼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하부, 아, 하부만 할 테니까 아, 나머지 부분들 알겠습니다. 하단하고 미들하고 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조심 좀 하세요. 조심 좀. 어떻게 남의 영역에 넘어오지 말라니까. 지금 페페고 미트도 빼놨어. 지금 우리 시키고 있다니까. 좀 이따 이거 건물 외벽도 우리가 닦을 것 같아. 우리 그 정도야? 여기 했어요? 아 봐봐. 아니 얘 예, 가요. 근데 진짜 피피 형 고어트로 한 10분 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꼼꼼하게 쏘시거든요. 히러스부터 주유공부까지 뭐 그냥 틈이나 틈은 지금 다 쏘셨어. 네, 왜냐면 저기 폼을 쏘면은 폼이 도장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도 되게 많이 파고드는데, 이제 드라잉하고 에어 쏠 때 거품 나오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미트질로는 안 없어지는 이 틈새, 만약에 요즘같이 흙탕물 많이 튀기는 그런 시기에는 세차 다 하고 좋다고 이제 에어 불고 있을 때 거기서 꾸정물 이런 틈새에서 꾸정물 튀어나오면은, 아 맞아요, 세차를 다시 해야 될까 막 그런 또 고민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거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 열면은 아, 맞아요. 네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조금씩 남아 있어요. 네, 최대한 많이 뿌렸는데도 이렇게 거품이 남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안쪽에 좀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좀 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네, 거품이 이렇게 쏴야 없어져요. 그래갖고 전 최대한 쏘는 거야. 뭐해? 그냥 뭐 짤막하게 뭐라도 쓰라고. 아, 이렇게 항상 열심히 생각하고 커트당한다 이제. 자리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원래 네. 보통 여기서 설명하시잖아요. 저쪽으로 아니요 그냥 이쪽으로 하려고. 네. 아, 맞지? 아, 뭐, 뭔데? 네 왕따. 아, 우선은 페페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왁스 코팅제는
자이머리 콩쿠르입니다. 가장 비싼 걸 또 들고 나오셨어요. 아, 이게 비싼가요? 27만 원입니다. 아, 27만 원. 아는 동생이 네. 제가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선물로 자기가 뭐 한 번도 뭐 그 정도밖에 안 쓴 거를 선물로 줬어요. 아까 김부선님은 뭐 뺏었다고 하시던데. 사실 뭐 되게 많은 제품들을 그쵸. 쓰잖아요. 많은 제품들을 쓰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편하고 네. 뭐 SIO2 들어가고 되게 좋고 그쵸, 뭐 네. 퍼포먼스 잘 나오는 건 많은데 네. 이 콩쿠르 카나우바가 주는 아. 정말 그 감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거기가 더불어서 이제 얘는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사실 저는 이제 와이프 차에 얼굴 아. 얼굴에는 콩쿠르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김 대표가 야 이거 써봐야 돼 그러면 어 알았어 하고 써보고 테스터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네. 항상 보면 사실 본넷은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수평면이기 때문에 네. 수직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금방 깨지기 그쵸.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음 세차 때 항상 보면 본네트가 1등. 항상 본네트가 1등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갖고 예 네. yeah! 하면서 혼자서 하면서 맨날 그렇게 하고 술? 그렇게 보고 어? 야, 뭔 소리야. 이게 콩쿠르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작업 환경에 따라서 작업형이 아. 많이 달라지는데 네네. 지금 요즘 같은 기후에 이 안에서 작업할 때를 보면 반판 정도 하고 바로 닦아주는 게 가장 작업성이 좋고 뭐 그 다른 때는 뭐 한참 내비두고 닦아도 네. 괜찮을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때는 반판 정도 하고 닦아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아 근데 제가 바르나요? 네. 근데 이게 핸드왁싱도 가능하거든요. 네, 핸드왁싱 해도 돼요. 오토피 영상 보니까 핸드왁싱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뭐 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쇠질을 하다 보니까 쇠질 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추. 꼭 핸드왁싱이 아니라 어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네, 어플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핸드왁싱을 하셔도 되고. 폐창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뭐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감성이 있죠. 그 핸드왁싱을 하는 감성이 있고. 네. 쭉쭉 시원하게 쭉쭉 발라보면 안 돼? 아니 이게 지금 작업을 해보고 있으니까 약간 뻑뻑해. 그래? 어. 오늘 좀 건조해서 그런가요? 원래 좀 뻑뻑한가요? 아니요 이게 사실 요렇게보다 자 이게 저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배우자 처음 그러니까, 해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교육 방송은 아닌데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하는 방송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허옇게 이 느낌이 아니라 얘를 좀 더 펴야 돼요. 지금 아. 이건 너무 좀 저거 됐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보면은 얘는 그쵸. 지금 기름기 느낌이잖아요. 아, 네. 얘는 지금 왁스가 얹어진 느낌이고 그쵸. 그런 이제 조금 이게 항상 제조사나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얇게 펴발라라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발라줘야 아, 키포인트는 얇게 펴발라야 된다는 거네요. 네, 너무 요즘... 많으면 지금 뭐라 해야 되지? 그 이제 닦아낼 때도 이제 작업성이 달라지고 네. 뭐 자이머리 뭐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뭐, 2차 버핑 무조건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막 기름이 떠오른다,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얇게 잘 바르고 잘 닦으면, 굳이 2차 버핑이 필요 없는 그쵸, 경우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얇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바르실 필요, 이게 아끼는 게 아니고, 예, 네, 아끼는 게 아니고, 너무 지금 많이 바르고, 지금 얘를 펴 발라도 충분해요, 지금. 아끼시는 게. 아니. 내가 펴드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왁스를, 내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나 이거 아, 진짜 그렇죠. 좋아요. 네.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닦게 되면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거 뭐 결과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사실 이 왁스가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아, 오해를 하실까 봐. 네. 지금 와, 이 와. 어플에 있는 상태로 나머지 맞아. 반판 다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반판 해봐 그러면 이쪽. 네. 이제 요거 대로 바르시면 돼요. 이제 닦으시면 돼요. 네. 보면 이쪽에 엄청 뻑뻑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빨리 닦으시는 게 그러네요. 생각보다 빨리 쫙 굳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와 아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너무 떡칠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네. 거죠? 지금 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양반아, 그래서 지금 자기 거 아니라 보니까 막 바르면 어떡하나 이 양반아. 처음 써보는 건데 팍팍 한번 써봐야지. 그렇긴 해. 이게 얇게 바른 부분들은 그냥 슥슥 사라져. 큰 무리 없이. 그거 발랐길래 이렇게 잘 없어지네. 제품을 아, 참 맞다 맞다. 그냥 제품을 얇게 그치, 발라서 그런 거라고. 여기 여기로 가야지. 갈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 지금 아, 여기 맞아. 네. 구두 여기 뻑뻑하다고 지금 느낌이. 아니 지금 뭐 얼음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찍느라고 보면은 이쪽에 홀로그램이 아마 있을 거예요.
홀로그램보다는요 돌빵이 많이 보여요. 야, 돌빵 도대체 어디를 누가 돌 던지나요? 아니, 김 대표가 그러니까 그 트럭 따라다니는 게 취미예요. 네, 트럭, 그러니까 트럭이 앞에 있으면 보통 이제 차를 변경을 하는데 얘 트럭을 따라가는 게 취미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되게 소행하는데 항상 트럭 뒤를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돌빵이 많고 따라다니면서 돌을 맞으면서 그 힘을 내시는 네, 그런가 봐요. 카타르시스가 막 그. 네. 아 이번 거 좀 컸어. 슬리카 분리자? 오 슬리카 카나오바는 카나오바다 역시. 저희가 최근에 막 뭐 그리핀을 바르네 뭘 바르네 해도 이 그 카나오바 감성의 슬리카는 못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정말 이 그러니까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얘 사실 옛날 거잖아요. 아, 유행도 그쵸. 지났고 옛날 건데도 비하면? 다시 찾고 거기에 보면서 막 와우와 하게 되는 게 그 카나오바가 가진 매력이고 사실 카나오바 말고도 그 이후로도 많은 물질들 뭐 이게 되게 네. 좋다고 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맞아요. 정말 얘네들이 주는 그런 감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카나오바만의 그런 감성이 또 있고 아직도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치 그치. 지금 바로 혹시 물을 뿌려봐도 되나요? 이건 좀 지금 물 뿌려도 되죠? 아 그런가요? 어, 물을 한번 그냥 지금 바로 뿌려볼게요. 너무 궁금한데? 뭐 비딩하고 시팅 뭐 이런 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아시겠지만 카나오바의 특성은 사실 경화가 되고 매일 되면 이제 더 뒤지는데 그렇죠. 뒤지... 지금 보시면 아, 지금도 지금, 뒤져요. 지금 네, 보자마 아. 이제 작업하자마자인데도 지금 비딩 일이 나오고요. 와, 확실히 이 감성이 있다. 약간 그 기름층이 살짝 있으면서 그 위에 물 딱 떨구면은 딱 그런 느낌 나요. 물꼬리가 일반 우리가 뭐 그래핀이나 실런트류를 생각했을 때 느낌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예. 아, 나와요, 나와요. 예. 예. 아유. 어 깔끔하다 진짜. 아, 미쳤습니다 이거. 고압수 한번 뿌려봐야 되나요? 고압수 뿌리면 뒤지지. 그쵸. 그러니까 고압수 방송이 있을 것 같아서. 고압수 뿌리면. 이거 누구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너 또, 조심해,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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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니까 물방울이 막. 물건이네요 진짜. 세차를 하려고 딱 왔는데 고압수를 뿌렸는데 다 사라져. 이 도장에서 이게 이렇게 막 물방울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레싱제를 일단 갖고 오셨는데 브러쉬도 네. 같이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는요 이 실런트 어플로 발라도 뭐 타이어 드레싱 할 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 드레싱 할 때 드레싱 그 제품에 따라서 뭐 브러쉬로 발랐을 때 절로인 게 있고 브러쉬로 잘 발리는 게 있는데 전 얘 발라서 브러쉬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브러쉬로 발리려고 갖고 왔고요. 얘는 아, 여기 굉장히 무섭게 보네요. 아 여기 북한 옆이라서 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추천하는 이유는 되게 뭐 발라놨을 때 느낌도 좋지만 이제 지금 우리 왁스 다 끝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보통은 우리가 칠까봐 먼저 하죠. 칠까봐 네. 이제 먼저 해놓고 왁스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바르고 바로 출발해도 이게 튀지 않고 아. 네,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제품이 좋더라고요 이거. 네. 자, 칠까봐 보기 그 다음에 네. 발라주시면 돼요.
아 이게 더 느낌은 좋다. 브러쉬로 하는 게 그리고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이제 크림 형태 중에서 좀 찐득해갖고 잘 안 발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요 틈 네. 발랐는데 요 틈에 안 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면 잘 발리고 다 들어가니까. 네. 아, 팁이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예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전 또 이제 이 옆면도 옆면인데 요 틈 있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좀 안에까지 잘 이렇게 발리는 그런 게 있죠. 아 맞아. 타이어 풀로 할 때는 정의가 좀 신경 쓰였었는데 네. 저 라인 가면 손에 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어디 붓으로 하는 것도 되게 진짜 감성이다 이거. 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우선은 이거 브러쉬 만약에 아 오염도 심하거나 아 버려야 되겠다 싶은 브러쉬 있으면 한번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타이어 드레싱용으로 네. 쓰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여기다 걸어놓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걸 들고 다니기가 사실 더러워져서 이걸 깨끗하게 닦아갖고 이제 아니면 봉지 같은 거 이렇게 끝에 싸갖고 그렇게 다니셔야지 안 그러면 풀백이 이제 난리가 나요. 이게 그렇죠. 다 돌아다니셔가면은 네. 다 드레싱을 해버려요. 나머지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I 네, 오늘은 일단은 오토리 페페형의 베스트 아이템을 좀 뽑아봤는데 아, 가장 눈에 띄는 게 솔직히 코팅제밖에 없어가지고 나 진짜 와 저거는 너무 좀 신세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콩쿠르는 이래서 좀 자이몰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 카샴푸하고 타이어 관태제는 저희가 사용해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별 감흥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 좋아 아, 좋긴 좋지. 좋은데 이제 너무 저게 셌어요. 우선은 뭐 저희가 오늘은 뭐 형이 추천하는 세차용품도 좋지만 약간 노하우도 배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차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 구경을 하러 온 건데 어떨 결에 이게 하게 됐어요. 진짜 거의 우리가 온 것 같아. 그리고 사람마다 확실히 디테일링 오래 즐기신 분마다 아 확실히 그 노하우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고압수 도는 거에서부터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브러쉬로 타이어 닦는 건 진짜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세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누구는 천장을 닦는데 누구는 또 안 닦고 뭐 이런 것부터 틈새는 어디 부분을 쏴주고 이런 것도 정말 다 다르게 나오고 맞아. 아 되게 좀 재미있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그렇죠? 재밌었던 구경만 하셨잖아요. 진짜 이게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재밌고 이걸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차를 세차 문화를 알려주는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즐겁게 이 행위들이 즐겁지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요즘 같이 이제 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더러워지니까 맞아요. 되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가 세차를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은 되게 즐거운 일일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고 즐겁게 이걸 계속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세차를 딱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페페 형이 말씀했던 것처럼 즐겨야지만 이 취미도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오염이 됐을 때 그게 이제 희열이 처음 되잖아. 그치. 아 더러워졌다. 그때 보잖아요. 드디어 이제 닦아야 할 때다. 네. 그치. 좀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취미를 되게 즐겁게 오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세차 영상과 또 다른 분의 좀 노하우를 또 배우러 한번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좀 우리가 훔치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안녕. 왁스는 자이몰. 갑자기요? 안녕.